어린 머위순 나물 무침 만들기. 재료 소개할게요. 머위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에 씻어줍니다. 넓은 냄비에 굵은 소금 1스푼을 넣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부어줍니다. 끓는 물에 나물을 넣고 위아래 뒤집어주며 2분간 데쳐줘요. 데친 나물은 찬물에 열기를 식혀줍니다. 쓴맛 제거로 물에 10분간 담가둡니다. 물기를 꾹 짜준 후 그릇에 펼쳐줍니다. 고추장 1/2스푼을 넣어줘요. 쌈장 1/2스푼을 넣어줍니다. 집된장 짠맛에 따라 양 조절을 해서 넣어줘요. 된장 1/2스푼을 넣어줘요. 통깨 듬뿍 넣어줘요. 무침 요리엔 들기름이죠. 1스푼을 넣어줍니다. 넣은 양념을 골고루 섞어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봄에 먹는 보양나물 완성입니다. 어린 머위순 쌉싸름한 맛에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제철 나물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